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해주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롤모델처럼 여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요? 띄워줄 때 가만히 계세요. 자,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분들이 뭐 나는 오징어채도 필요 없다, 홍진채만 달라, 생채 왜 먹냐,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얼른 저 우리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오늘 저녁 시간. 네. 그 오늘 매일매일 장은 참 안 보시죠. 뭐 아니, 저도 직업이니까 네. 뭐 안 보진 않는데 하루 두 번 정도. 아, 그러죠. 네. 뭐 오늘 장 보고 막 놀래고 이런 일은 없으시죠? 뭐 가끔 뭐 요 며칠 뭐 장 보면 뭐 코스닥 1% 빠져 있고 왜 이래 막 이랬다가 네.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뭐 네이버 카카오 10% 빠졌다고 놀라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네. 놀라긴 했어요. 아, 놀라셨어요? 네. 네. 일단 뭐 이슈가 나오긴 했으니까 네. 이슈 나오고 빠진 거니까. 아, 근데 우리 저 대표님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시절도 있으셨고 또 지금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투자에 직접 이제 임하면서 내 종목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정책 뭐가 나온 규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한 10% 이렇게 막 확 빠져요. 이러면 그래도 충격을 좀 받으실 거 아닙니까? 충격. 뭐 놀라긴 하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네. 대응을 하세요? 그 뭐 늘 하는 똑같은 얘기지만 네.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만큼이 현금이다. 현금이면 다시 사겠냐.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어치 샀다. 그럼 10% 빠져서 9천만 원이 됐잖아요. 네. 9천만 원어치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가격에 사겠냐. 그러니까 10% 빠지고 10% 오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지금 원점에서 다시 고민했을 때 사겠냐. 아, 그게 늘 네. 판단의 기준이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가격에 다시 살 거냐 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안 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안 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되게 좋은 기회네, 너무 싸네. 혹은 내가 안 들고 있을 때 너무 비싸서 못 사가지고 막 노리고 있을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빠졌으면 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내가 들고 있을 때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나요? 오늘 사실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그냥 시장 얘기 조금 하고 네, 늘 하던 그냥 VT 사세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자, 일단 네. 시장 상황에서 네. 중요하게 보신 뭐 이벤트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시장 상황 설명하는 자리이긴 하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뭐 일단 준비는 했는데 뭐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예, 뻔한 얘기부터 하자면은 뭐 8월 27일에 잭슨홀 미팅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막상 잭슨홀 미팅 끝나고 그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했더니 그 기사는 또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비둘기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원래는 이제 테이퍼링 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는 네.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날리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지켜보자. 뭐 이 정도 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한다. 네.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생각보다는 좀 비둘기적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나 싶었는데 그러고 며칠 지나서 역시나 그 9월 3일에 고용지표 쇼크 나오고 쇼크 나왔더니 이제 또 델타 변이 우려 확산 때문이 델타 변이 때문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약간은 주춤했었죠. 그래서 네.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한국에서도 좀 안 돌릴리가 조금 있다가 고용지표 쇼크 나오고 주가 약세였던 와중에 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는데 악재들을 좀 찾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기는 해요. 뭐 일단 수출 모멘텀 약화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그 호경기를 이끌던 게 특별 실업수당 나오면서 상품 소비가 많아졌는데 네. 이게 이제 픽아웃 된다라는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재정 지출한 규모가 이제 줄어드는 걸로 되고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이슈죠. 그 골드만삭스에서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7%로 낮추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 PEPP라고 코로나 대응에서 양적 완화 채권 매입하는 어떤 기구가 있었는데 페드에 네. 있는 기구들처럼 그런 거기에서 채권 매입을 이제 축소를 하겠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약간 테이퍼링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테이퍼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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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퍼링이 그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 채권 매입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네. 매입의 속도
한도를 조금씩 늦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채권을 다시 내다 팔면 그거는 금리 인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는 이미 테이퍼링을 하고 있었고, 네. 네, ECB에서도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하다가 또 며칠 전에 나온 새로운 규제가 연예계 비이성적 문화. 를 규제를 하겠다. 팬덤 다 규제하겠다 하면서 네. 갑자기 또 한국 탓을 했죠. 이거는 다 한국의 K-POP 문화를 보고 이 중국의 인민들이 잘못 배운 거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뭐 오늘 오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기니 쿠데타 알루미늄 가격 급등. 아.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거기에 또 그 탈레반이 뭐 리튬 광산을 점령해서 또 리튬 네. 가격도 오를 거다. 아프간에? 네네네. 네. 그게 뭐 앞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리튬 광산인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쭉 많이 있고 뭐 주가는 빠졌고 하니까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빠졌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별로 근데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그 박 부장님께서도 좀 전에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사실 이게 주가가 빠진 이후에 왜 빠졌을까 하고 찾아보면 제가 이제 이게 이거 찾아본 게 그저께 이제 작가님으로부터 섭외 받고 그냥 하루 동안 검색해 본 거거든요. 하루 동안 그냥 찾아보면 이런 것들 나와요. 거기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카카오 네이버 나오고.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네. 내일 주가가 오르면 아 그 제가 4월 말이었나요? 그때도 네. 아 이제 아 7월 말이었다. 그때도 막 주가 빠져서 힘들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섭외 받아서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 그날 한 이틀 동안 장이 엄청 올라가지고 네. 외국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또 뭐 이렇게 뉴스 찾으면 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러니까, 또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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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른 이유 찾아보면 또 뭐 지금까지 좀 전에 제가 줄줄줄 읊었던 이 악재들 다 선반영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테이퍼링 네. 은 좀 더 늦어질 거고 유동성을 계속 풀 거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왜 사냐 했을 때 뭐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 테이퍼링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뭐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다가 뭐 반도체 실적 잘 나오고 선반영 되었고 뭐 스팟 프라이스 빠졌지만 빠지는 속도가 좀 늦춰졌고 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되게 어떤 우리가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이슈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아. 그냥 그 정도. 예, 남들 하는 얘기 아. 못 알아듣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따라만 가보자. 제 마음 편하게. 네, 네. 아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아.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그 뭐 고용지표 쇼크라고 뭐 주가 안 좋고 했는데 네. 그 실업률이 5.2%잖아요. 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금리 인상기가 최근에 2006년 그리고 2015년 뭐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네. 다 5.2%, 5% 딱 5%를 트리거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테이퍼링을 넘어서 금리 인상을 해도 상관없는 구간에 왔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페드가 아직 테이퍼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신흥국 그 밸류체인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 차트 보면은 그 내년 1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네. 유가가 YOY로 거의 플랫해져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아마 페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약간 그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공급망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겨 있는데 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제거했을 때 그래도 2%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좀 클 것 같고요. 그거에 네. 더해서 그 신흥국의 그 백신 보급률 확대 뭐 요거 그래서 신흥국 백신 보급률이 올라와야 신흥국의 공급망이 회복이 되고 그래 그런 이후에야 우리가 진성 인플레이션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냥 언제 테이퍼링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별로 진짜 내 돈 버는 거에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라면 뭐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질문들은 아 그 어떤 문장들은 일단 뭐. 좀 약간은 농담을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회사인데 뭐라도 하겠지 뭐 뭐라도 하겠지 회사인데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사니까 뭐래도 돈을 벌겠지. 아, 그러니까 그 일단은 주식회사는 돈을 네. 벌어서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식 그 주식 회사의 경영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매크로 상황이 좋건 매크로 상황이 안 좋건 뭐 훌륭한 경영진은 알아서 뭐라도 할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안 좋은 와중에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개별 회사를 넘어서서 그 뭐 연준이라든가 막 네.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정책 당국자들 이 사람들이 그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라고 그 타이밍에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네, 네. 어쨌거나 그거는 뭐 맞추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걸 맞춘다고 해서 돈 버는데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연준이 뭐 하는 기관이냐 뭐 하라고 설립돼 있는 기관이냐. 그러니까 연준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을 때 그 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경기가 잘 안 돌아가고 채권시장이 네. 유동성이 막히고 이렇게 할 때 유동성을 퍼부어 주어서 뭔가를 회복을 시켜라. 그리고 회복이 다 되고 났으면 손 떼라. 이거 하라고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대단히 많이 요구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은 연준이 정치에 독립되어서 열심히 이런 그 제가 또 네거티브 피드백 얘기할 때마다 이제 악플이 막 달리는데 네. 그런 어떤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을 때 이걸 제어를 해주는 네. 그러니까 너무 버블이 있으려고 할 때 버블을 제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너무 공포감이 심해질 때 그 낙관론을 좀 주입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계속 열심히 잘 수행을 하고 있는가. 오늘 잘 수행을 하고 있으면 내일도 잘 수행하겠죠. 네. 어제 잘 수행했으면 오늘도 잘 수행할 거고 그냥 그 정도의 관찰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지 않나. 연준에 대해서는 네, 연준에 대해서 언제 금리 네. 올릴지 테이퍼링 언제 네. 시작할지 언제 무슨 단어 네. 나와갖고 그거 막 하나하나 해석하고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연준이 굉장히 친절한 기관이거든요. 네. 우리가 뭘 할 건지를 미리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제발 좀 알아먹어라라고 하면서 네. 네.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만약에 자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다. 그래서 경기가 부러졌다. 진짜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연준이 어떡하겠어요? 다시 돈을 풀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게 펀더멘탈에 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네,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악화가 됐을 때 네. 연준이 다시 이 펀더멘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건가.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을 볼 때는 그 이렇게 굴러가야 할 곳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 매크로를 볼 때는 특정 이제 그 정책 당국들 그다음에 내가 어떤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그 이 사람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는가. 네, 그 정도 체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얼마가 하락했냐 올랐냐 이것보다는 네. 아니 여기까지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서는 네. 뭐 그럴 듯하다 이렇게 좀 들리세요 아니면 좀 약간 문제 있는 청년이네 이런 아니 근데 전 동의하는 내용을 말씀 주시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 궁금증은 있는데 네. 계속 얘기를 쭉 풀어나가시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끼어들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궁금한 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하고 한테 보시는 네. 차원에서 네. 질문 네.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의 뭐 악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말씀 주신 건 이거 큰 문제 아니다라고 네. 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뭐 그렇게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는 이런 펀더멘털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이나 자산의 버블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에 의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두 번째 질문인데요.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팬데믹 이전에서부터 쭉 흘러왔던 흐름에서 벗어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즉 쇼티지에 의해서 발생이 됐던 자산의 버블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거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 그러면 경기 회복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부분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냐. 그럼 이게 지나고 나면은 원래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테이퍼링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다 만족을 시켜놨는데 네. 사실 그렇죠. 두 가지인 거잖아요. 인플레랑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이미 만족을 했고 그래서 네. 인플레만 보고 있는 건데 인플레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인하여
인플레가 많이 있었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로 인하여 좋아진 면이 크다면은, 근데 만약에 지금 테이퍼링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과격하게 꺾였을 때,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제거했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 진성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한 1.1 정도였다. 근데 우리가 유동성을 걷어버린 거였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시점에서 페드가 굉장히 난감해질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돈 풀게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페드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체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유동성 회수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점이 페드도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거고, 그래서 그 신흥국의 그 백신 보급률이 올라와서 공급망이 회복이 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보고 가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표현을 따라오자면은 이제 이 그 신흥국 공급망 회복 되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줄어든 이후에도 기업들의 경기가 계속 살아있는가, 그렇죠. 그거를 보고 가겠다라는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사실은 긴축하는 건 아니니까 테이퍼링은 뭐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을 회수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상화 단계에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다 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2022년 말에 2023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저는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버냉키 시절의 테이퍼 텐트럼도 2013년 5월인가 그때부터 처음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금리 인상을 한 건 2015년 12월이었잖아요. 그렇죠. 테이퍼링은 그 이전에 했고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좀 되게 뭐랄까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의사결정인 거고 또 파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임기 내에는 금리 인상이야 당연히 없을 거고 파월 임기가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지켜봤다가 임기 첫 해니까 앞으로 이제 또 뭐 임기가 한참 남았으니까 뭐 첫 해 뭐 한번 해볼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의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해놓고 사임을 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오자마자 금리 인상부터 했다가 뭔가 경기가 망가지거나 이래버리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후임 의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지난 방송 때도 그 말씀을 드렸나 그 위험한 순간은 아까 그 마포대교는 무너졌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안 할 때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도 어쨌거나 사람인데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라던가 아니면 모종의 정치적인 압박에 의하여 특히나 지금 민주당 정권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계속 질질 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좋아할 거고 그러면은 주가는 많이 오를 텐데 그때가 되면은 좀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될 시점이다. 우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해야 될 만한 여러 상황들, 여러 조건들이 충족됐는데 안 하는 질질 끄는 경우. 이때가 차라리 더 걱정이 될 때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지금 우리 지수가 3,200이 조금 안 되죠 아마. 지금 3,162.99. 아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최근에 이제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냐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가격대 이 가격대가 내가 만족할 수준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가격대냐 불편한 가격대냐 뭐 아니면 진짜 너무 비싸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가격대냐 뭐 요 정도의 감은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2290조이고 지금 올해 코스피 어닝이 한 200조 정도 순이익이 200조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네이버 합병하느라고 제트홀딩스 합병하느라고 일회성이 한 15조 발생했는데 그거 제외하면 185조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순이익 전망치도 한 180조 언저리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180조 기준으로 본다면은 2290조에서 180조 나눠주면은 12.37배가 나오네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래로 항상 한 10배에서 12배 언저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뭐 흔한 표현으로 뭐 그 레인지의 상단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비싸니까 뛰어내리자 뭐 이럴 가격대는 전혀 아니고요. 뭐 어차피 글로벌 증시는 뭐 20배 넘어가는 데도 많고 한국 시장의 ROE도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12배 받는 게 그다지 어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테이퍼링 하면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 이후에 펀더멘털이 얼마나 건강하냐 가지고 갈 거고 그러니까 아주 싸다고 달려들 구간도 아니고 아주 비싸다고 뛰어내릴 구간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 전체 그 지수 레벨은 의사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때문에 내가 더 사거나 지수 때문에 팔아야 될 그렇죠. 상황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수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은 그럼 뭐 당연히 아까 10배, 12배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한 10배 정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180조 기준으로 10배라면은 전체 시총 한 1800조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럼 1800조가 코스피 포인트로 얼마인 거 하니 상상만 해도 난 끔찍한데 왜 웃어요?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네. 2486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한 2500쯤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사도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주가 많이 빠지면서 뭐 네. 아, 폭락이다 뭐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냐 혹은 줍줍해야 되냐 뭐 이런 뭐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늘상 했던 대답은 하락상입니까? 라는 대답이었거든요. 이 정도를 가지고는 하락이라고 표현할 것도 아니고 네. 만약에 한 뭐 2700 혹은 뭐 한 2800, 2700 정도 되면은 좀 빠졌네. 그러면은 뭔가 좀 고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2500 포인트 정도 가면은 약간 물반 고기반이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에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네. 주식들을 좀 줍줍하면 되고 네, 그때는 진짜. 네, 그때는 네. 물론 그 이후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2000 갈 수도 있지만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성하신 거예요 지금 2000 시장이라니 너무 좋잖아요. 탄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올라갈 때 좀 더 네.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빠지니까 2500을 멀티플 네. 10배 정도 보고 뭐 하단 라인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지수를 보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신 건데 2000 지금 3200에서 2700, 2800 가면은 네. 아마 반토막 난 주식들이 수두룩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네. 다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 자 내가 1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가 5천만 원이 됐잖아요. 자 그럼 5천만 원 현금 있으면 살 거냐? 사겠다라는 얘기가 아주 쉽게 나오겠죠. 아마 그때쯤에는. 아닌가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지금 아니 말씀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죠.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네. 2000, 3000을 깨고 내려가서 2800 정도만 돼도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네. 웬만한 종목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가 주식 갖고 있지 않고 현금 갖고 있을 때 이 주식을 다시 살 거냐? 그럼 갖고 있는 거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거고 내가 현금인데 이 주식은 애매해. 그러면 그거는 뭐 팔아도 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2800 정도로 갈 것 같아라는 어떤 판단이 섰어요. 그 순간에서 내가 가지고 갈 종목 가져가고 또 팔 종목 팔고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식을 다 들고서 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시 2700 갔을 때 우리가 줍줍할 돈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에 지수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 종목별로 흔들렸을 때 내가 그럼 어떤 상황이 되면은 좀 현금을 좀, 좀 마련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려운 얘기라고 또 네.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아무튼 너무 중요한 말씀 잘 해주셔야죠.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예측보다 노출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미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럼 좋아지면은 어떤 이유로 어디까지 좋아질 건가 네. 안 좋을 때는 어떤 이유로 어디까지 안 좋아질 건가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펀더멘탈과 센티멘트 이 두 가지로 2x2 매트릭스로 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만약에 내년에 순이익이 180조라고 현재 그
컨센서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럼 여기에서 뭐 아마도 반도체가 피크아웃 한다라는 전망이 들어가 있을 거고 뭐 금융 섹터에서 조금 올라올 거고 그 이외에는 사실 그 올해 순이익 대비 내년 순이익 애드업 할 수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보기에 어떤 특정 섹터가 예. 뭐 한 20조 정도를 애드업을 해줄 것 같다라는 예. 판단이 내가 든다면은 예. 그러면은 그거 더해서 그럼 내년에 한 200조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종의 이유로 뭐 테이퍼링은 했되 펀더멘털에 영향을 안 미쳤고 금리 인상은 시장의 기대는 내년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후년까지 가더라도 금리 인상을 못한다. 그래서 유동성 랠리 계속 있을 거고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 한 22배, 23배 가고 한국도 그 리밸류에이션이 돼서 한 15배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한 205조 혹은 뭐 200조? 200조에 15배가 된다라고 하면 3000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3000조면 현재 시총 2290조 대비해서 700조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30% 업사이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운사이드로 가면은 사실 뭐 10배까지 빠지는 것도 그게 되게 안 좋을 때 10배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혹은 네. PBR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PBR 1배 정도면은 어떤 대단히 큰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대충 바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아래까지 잘 안 내려가고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때 0.8배 혹은 0.8배 깨고 한 0.7배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험 무서운 상황이 또 올 것이냐 뭐 사실 그건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예측하기 어려운 건 일단 배제를 하고 그럼 터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무난한 케이스에서 그러면 올해 지금 뭐 반도 내년 180조도 사실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한 170조로 보자. 그럼 170조에서 그러면 그래도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면은 뭐 10배까지는 아니고 11배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1870조. 그러면 1870조를 뭐 그 다시 지수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일까? 혹은 지금 2290조 대비해서 한 400조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한 17% 뭐 이 정도 다운사이드가 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30% 마이너스 17%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걸 지금 암산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대충 뭐 틀렸을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와 천재 같아. 홍지 TV가 가끔 볼 때마다 진짜 천재 같아요. 야, 아무튼 이런 판단은 각자가 하시는 건데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좀 네. 그럴싸한 있을 네, 법한 네. 좋은 시나리오 네, 네. 있을 법한 안 좋은 시나리오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생각 의사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만약에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다. 그래서 시총이 한 2000조 정도가 됐다. 근데 다시 봤을 때 딱히 내가 오늘 썼던 이 시나리오에서 뭐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내가 생각하기에 하단은 1800조인데 시총이 지금 2000조까지 빠졌다. 그러면 다운사이드는 앞으로 10%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네. 업사이드가 3000조다라고 네. 하면은 네. 업사이드가 지금 2000조에서 3000조 가면 네. 플러스 5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시점에서는 뭐 플러스 30에 다운사이드 17이었는데 2000 얼마냐? 아무튼 2000조까지 빠졌을 때는 네. 플러스 50 마이너스 10이니까 네.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심플하게 설명 잘해주시는데요. 위로 얼마 갈 수 있는 상황이냐 밑으로 얼마 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잘 생각해보면서 내려가면 점점 더 밑으로는 짧아질 테고 위로는 길어질 테니까 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네. 근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언제나 네. 이제 내 가정을 바꿀 새로운 이슈가 생기지 않았나. 요건 이제 다시 파악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중국 규제 네. 뭐 이런 게 나왔을 네. 때 뭐 어제까지 내가 판단했을 때 중국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아 중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가정을 다시 한번 좀 바꿔봐야겠죠. 네. 우리 대표님은 어느 상황에 보통 저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상황이 되면 당황을 좀 하세요? 지금 정지 화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 당황하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불 나서 거래 정지 될 때? 어디 거래소가 불나서? 아니 그 가끔 뭐 공장에 불 나고 이러면은. 아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나고 네. 나서 보면은 보통은 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료 받아서 불나도 당황하네. 네, 보험금 받아서 그 장비는 다 새로 받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재고 자산이 악성 재고가 잔뜩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못 파는 재고인데 이게 불타서 없어져 버렸으면은 이걸 다 보험금 좀 보험사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다 뭐 좀 돈으로 돌려받거나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좋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더 살 법한 상황이기도 한데 보통 그런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일단 거래 정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정도 아니면 거의 뭐 당황할 일은 없으시다 이거군요. 뭐 마포대교 안 모셨으니까. 그놈의 마포대교. 예. 자,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이게 흘러가듯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뭐 VT나 사든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아,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뭐 사실 가는 방송마다 주구장창 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그 벵가드 토탈이라고 그 티커 명이 VET예요. 그 벵가드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ETF인데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다 편입하는 거예요. 전 세계? 네. 전 세계 주식 그냥 싸그리 다 사는. 네. 항상 이런 반응이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그걸 왜 사는 거를? 그러니까, 예. 그거 사면 얼마 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 제가? 네, 그럼 한 뭐, 연 7 정도 봅니다. 그러면 연 7 보려고 그걸 왜 합니까? 라는 반응. 제가 그랬어요? 네. 네. 아, 연 7%는 벌어요? 어, 네, 벌어요. 네. 그, 일단 그, 이 VT 벵가드 토탈이라는 그, 벵가드 토탈이라는 ETF가 올해 연초 이후 현재까지 수익률이 17%. 올해 연초 이후? 연초 이후 네 16.63% 나왔고요.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올랐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와, 네. 잘하네 여기. 네. 아, 잘하는 것도 아니지. 그냥 전 세계 주식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어떤 벤치마크를 구성을 해놓고 그냥 네. 그대로 그 네 몇만 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와, 그럼 이걸보다도 못하면 진짜 이거 문제 있네, 그죠?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아, 제가 한 말은 아닌 걸로. 아, 아니, 이게 올해만 특별히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어, 네, 올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작년에도 네. 당연히 많이 오르긴 했겠는데 작년은 뭐 코스피가 이것보단 더 많이 올랐을 거고. 어, 그래서 아, 차트를 띄워주시긴 네, 네, 뭐. 그 구글에 VT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아니면 벵가드 토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네. 그 이게 2008년 6월에 처음 설정된 ETF고 현재까지 116.89% 연환산 8.2%. 그러니까 이거를 산다라는 거는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는 망했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살아있냐. 그러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뭐,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 대충 뭐 지난 수십 년간 한 연 7 정도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 ACWI라고 또 다른 그 MSCI에서 만드는 그 인덱스가 있긴 한데 대충 네. 비슷해요. 연 7, 8 정도가 나오고. 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걸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이 얘기를 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냥 들고 대충 가만히 있으면서 그 본업이나 취미생활 혹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데 더 열심히 주식을 하겠다라는 거는 네. 네, 좀 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것도 좀 차이가 있죠. 또 네. 너 이렇게 그렇게 끝내시면은 또 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네. 또 이렇게 입지가 된지 모르지만 제가 내일 아침 방송이 있는데 네. 내일 아침에 제가 벵가드 VT하고 아크케이 ETF하고 비교하는 표가 하나 있어서 내일 아침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네요. 그런데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VT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어... 근데 그 사이에 아그케이 ETF는 엄청나게 위에다가 아래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투자자의 성향이나 자금의 기간의 용도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예. 네. 거기까지는 좀 해주셔야지. 아, 네. 아, 네. 그러면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자면 네, 그 네. 우리가 어떤 투자자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자금의 네.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손실을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일단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주식 투자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일단 VT, 패시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더 많은 성과를 원한다면은 그 이상의 노력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어,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열정을 투입해서 네네. 이런저런 뭐 방송도 보고 공부도 네네.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VT를 사든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개별 기업에 어떤 투자를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한번 좀 노려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거죠? 아니면 네, 둘 다 같이 병행해도 같이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좋아요. 네. 그냥 반 정도는 VT 사놓고 반 정도는 개별 기업 투자해보고. 네네. 그 VT 사면은 가장 큰 단점은 재미가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어떤 배워간다, 내가 실력이 는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마음은 되게 평온한데.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좀 뭔가 실력을 쌓아서 그 이상의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이거 자체에서 내가 재미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네.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부딪히고 깨져가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VT를 하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를 잘 해보든지. 우리 저 라쿤에서도 VT 사요? 저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지. 초과 수익 내겠다고 있는 회사인데. 아, VT 사면 안 되겠구나. 아. 근데 이게 VT에는 당연히 미국 주식, 아니 전 세계가 다 들어있으니까 뭐 미국이 한 절반 가까이는 되겠네요. 그죠? 미국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약간 그 지금 한 지난 10년 동안 오른 거 흐름이 약간 깨진다 싶으면 VT도 연 8% 7% 이렇게 오르는 거는 역시 깨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깨질 수 있죠. 네. 아 근데 미국 깨지면 또 다 깨지나요? 어차피 우리는. 네, 그래서 VT 아 네. 네. 그래서 그 약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건데 VT를 사도 당연히 손실은 보고요. 그런데 네. 아주 높은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대적인 내 수익률의 순위 요거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대충 상위 10% 정도는 가 있을 거다. 뭐 요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T 말고 갑자기 네. 전 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전 세계 시장에서 상위 10% 기업들만 골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VT가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사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네. 아. 전 세계 기업들 중에 상위 기업도 사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아 전 세계 모든 기업 다 사는 건 네, 아니고. 다 사는 거. 아 그렇습니까? 예. 다 이미 하고 있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또 다시 조금 더 바꿔 보자면은 네. 그 중에서도 좋은 거 상위 10 퍼센트만 사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아마도 또 하실 수 있죠. VT에서도 그렇죠. VT에서도 네. 뭐 몇만 개 종목이 네.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사면 되지 않냐. 네. 네. 그럼 그럴 능력이 된다면 사면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VT를 산다라는 거는 네. 누가 위너가 될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아.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아. 개별 기업을 그러니까 개별 거꾸로 말해서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모든 분들은 VT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신 거예요. 네. 대체로 안 되더라고요. VT보다. 안 됐습니다, 저는. 매우. 괜찮습니다. 잘 될 때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라쿤 자산운용의 우리 홍진철 대표.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홍 대표님. 우리 박명장 부장님은 저는 처음 뵀습니다. 아, 처음 뵈셨죠? 네. 네. 아니 이번 너무 자주, 재밌어요. 자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정말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시고. 아 근데 여러분께 제가 오늘 처음 뵈가지고 이런 말씀 좀 드려보면요. 제 주변에 실전 투자자로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그냥 개인 투자자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우리끼리 이렇게 아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 표현을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방송 나와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심플하게 네. 주식 투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 약간 그 교회 오빠 느낌. 네, 교회 오빠인데 이렇게 농구 잘하는 그 교회 오빠 느낌. 우리 홍진채 대표님. 아유 참 인기 많으십니다. 우리 저 팬들도 많으시고 네, 오늘도 하여튼 저희 저녁 방송 함께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VT 말고 딴 거 하나만 좀 갖고 싶으면 됩니까? 다음에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